LIC 제12지구, 벨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한인 후보들끼리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 한 명의 한인 LIC 의원 탄생이 기대되는 제12지구 보궐선거. 아직 정식 후보 등록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선언한 두 명의 한인 후보들 간에는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권에서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사무실 스캔들이 다시 거론되는 등 비방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후보들끼리 그런 이슈 갖고 지금 무슨 문제를 삼는 데나 아니면은 서로 공격을 할 때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요. 지난주 벤박 한인민주당협회 이사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인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잔이 후보와 애니조 후보. 2파전 양상에서 한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나왔었으면은 저도 원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우에서 일해야 되면은 같이 힘을 뭉쳐갖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찬스가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인 정치력 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LA 한인회는 이달 말 한인 후보들을 초청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 2월 말 정도 어느 분이 더 크리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더 신경을 쓰면 또 전체 그 12지역에도 더 좋은 시의원이 되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인 사회의 결집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한인 후보들의 양보와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